확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률이. 확률이 높은 인생 역전의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하나 내가 사놓으면 괜찮아요. 사는데. 근데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기가 그게 쉬우냐 이런 얘기죠.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놓으면 한 달 소득이 3천에서 뭐 5천? 3천에서 5천 정도입니다. 3천에서 5천. 근데 뉴스킨의 블루 다이아몬드는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는 것보다 뉴스킨의 블루 다이아몬드 되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킨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은 많은 혼란 속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그런 그 삶들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그러한 확률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회사에 따라서 확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세상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뉴스킨, 뉴스킨은 무엇이 다를까요? 뉴스킨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뉴스킨만 있는 줄 아는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도 있고 파마넥스라는 회사도 있고 빅플래닛도 있고 노리스트 칠드런도 있고 그래서 이 뉴스킨을 선택하는 순간 돈은 투자하지 않지만 1조 규모의 창업 기회를 잡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뉴스킨을 만나서 도전을 한다면 투자하는 게 없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1조 규모다 이 말이야. 1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 34년의 성공 노하우와 54개국입니다. 전 세계 54개국에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나요? 세계가 하나, 하나의 바다란 말이죠. 바다. 이제는 아, 나 서울 강남 살아요. 그건 촌놈이에요. 그건 촌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계라는 나라의 서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중요한 것은 연결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연결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54개국에 이러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거기에다가 신용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날로 세상이 이제 투명해져서 그 평가를 무엇으로 하느냐? 신용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근데 신용평가 등급을 판단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나라의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회사와 기업. 그래서 이 더넨비라는 회사는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최고 등급이 5A1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5A1을 받은 회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월마트, 일본도 5A1이 없어요. 근데 뉴스킨은 5A1. 이 중에서도 뭐라 그랬냐, 이게 스트롱하다. 이 중에서도 더 큰. 그러면서 퍼포시즈나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굉장히 포춘즈에서는 속도가 성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회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이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근데 뉴욕 증시에 상장돼서 클로징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이렇게 울리는 것도 대단한데 두 번, 세 번, 네 번씩.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가히 짐작을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1984년도에 탄생이 되면서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득을 주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이게 1984년도 34년 동안 이 비전을 갖고 왔는데 이 말을 지켰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100만 장자 서클 멤버에 1388명이 들어갔어요. 1388명이라면 우리나라의 삼성에도 100만 장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는 주식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주식이. 그런데 우리 뉴스킨의 사업자들은 맨 밑바닥에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만 장자도 이 질이 다른 겁니다.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그 확률이겠죠. 주식해서 점핑해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이제 뉴스킨을 맨 처음에 만난 할머니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들이고 큰아들이에요. 여기는 이 동네 아저씨. 만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할머니도 2천만 장자, 큰아들도 2천만 장자, 동네 아저씨도 2천만 장자. 근데 이 할머니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도 2천만 장자, 그 여동생 남편도 마찬가지, 가족들, 손자, 손녀까지. 이런 확률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재벌들 뭐 상속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 뉴스킨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나의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여기에 지금 뭐 저 이분이 여동생한테 뭐 했다고 퍼주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연결만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과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확률이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다 2천만 장자가 됐습니다. 2천만 장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00만 장자 서클 멤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뭐 우리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 많이 나왔는데 영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이게 자료가 이제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또 한글로 또 바뀔 거예요. 플랫폼, 요즘 그 플랫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제품. 그 다음에 강력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도. 그래서 플랫폼.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플랫폼 경쟁이에요. 플랫폼이 없는 어떠한 일도 이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세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쉽고 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완벽한 플랫폼이 우리 뉴스킨에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떠냐? 나는 그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더라도 굉장한 그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냥 만들어져 있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나는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걸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멈춰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멈춰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기업도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기업이 어떤 순간 그냥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건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난 이 진로 사장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진로 있잖아요. 소주 그거 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주 망할 수가 없는. 그게 이 경영자가 이 머리가 멍청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속받았거든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이거. 좀 막 돌아다니다. 상속받아가지고 이 혁신이래. 생각이 없는 기업이나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묘수기는 혁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혁신.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필요한 제품. 언제든지 바로 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요즘 지금 핫한 제품이죠? 루미스파. 저는 참 이 루미스파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면 너무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 가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가격을 놓고 이 제품의 가치를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진짜 좋은 제품인 줄 알고 가격이 싸면 안 좋은 제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제품의 가격이 너무 싸서 그래요. 근데 뭐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 이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컬러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올 10월 달에. 이 블랙입니다. 블랙도 2019년에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출시가 된 세탁세제입니다. 세탁세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치약 파동, 뭐 가습기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원한다. 이게 바로 펄트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명품을 뛰어넘는 퀄리티 제품. 나는 그 제품 아니면 못 쓰겠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타이밍에 세탁 세제가 나왔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탁 세제를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듣고 받아주지 않으면 물랑컵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세제를 타가지고 마셔버리라 이 말이야. 왜냐? 세탁 세제를 물에 타서 마신다 이 말이지 그 이상의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 그만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방세제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완벽한 겁니다. 이제 맨 그 기초적인 거기에다가 우리는 딥시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 또 물이 있습니다. 물 이건데 여기 있네요. 이거 가까이 이거를 한번 마셔보면 맛이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이거는 또 여기 뭐 하나를 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시면은 물 맛이 다른 거예요. 진짜 좋네요. 물.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물. 그 다음에 주방세제. 그 다음에 세탁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친환경적인 제품, 몸에 해로운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제품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뉴컬러 제품입니다. 여성들 제품. 제가 어느 날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집에 내가 놀러 간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내를 거절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겁도 없이 내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황당했죠, 이제. 그래도 가면 되는데 화가 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야. 야, 왜 내가 너희 집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 마누라가 절대 안 된다 그래. 절대 안 돼. 마누라. 그런 고민에 안 닥쳐본 분들은 그
그 고민을 잘 모를 거예요. 그 여자들만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고민. 여자들이 세수를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제품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리는 제품입니다. 여성의 피부의 문제는 뉴컬러 제품이에요. 이거를 바르고 바르고 바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나와서 또 그걸 커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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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빠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품들인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해 본 분들이 보니까 정말 정말 좋다. 그 다음에 아이들 장제품. 우리 어른도 이 장이 문제지만 아이들도 장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이 기술이 또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서 정말 훌륭한 제품이 이제 바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 지금까지 보신 제품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 그냥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쉽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연결이라는 게 일어난다. 연결. 여기서 연결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연결이라는 것을 내가 잘 하려고 하더라도 연결이 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컬트 제품이에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있다면 이것은 연결이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아주 스며드는 친환경 제품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완성이 되더라도 완전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회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성을 갖고 있는 게 뉴스킨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게 그로비브라는 건데요. 그로비브. 이 그로비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성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루비브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식물 친화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내 재배 시스템이다. 실내 재배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공간 전략형 수직 농장과 햇빛. 햇빛을 조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루비브의 식물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식물로서 어떤 그 기능적인 원천적인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러면 그 햇빛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냐? 햇빛. 그 조명 기술이 있습니다. 조명 기술. 이 조명 기술이 이 햇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보다도 더 영양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그루브 기술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루브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 뉴스킨에는 6S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S 공법. 이 6S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성분이 있어요. 그럼 그 성분을 전 세계에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닙니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구상 어느 끝에라도 가가지고 그 필요한 성분을 찾아내가지고 우리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그게 6S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이렇게 찾아서 학문도 검토해야죠.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이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죠. 그럼 시간적인 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6S 공법을 가져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그룹 부분은 이제 뭐냐? 우리가 필요한 이 성분을 직접 무한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한 5년은 사업을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회사 제품을 나쁘다라고 선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상이 투명해져가지고 금방 비교를 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있죠? 숨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게 뭐냐면은 다 들통이 나잖아요. 다 들통이 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있잖아요. 말로 좋다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우리 마음대로 채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 공장입니다. 이러한 그 식물 공장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야채가 아니라 야채, 과일이 나와요. 야채가 조금 전에 그룹위브 과학으로 재배된 야채예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싼 거야. 근데 그 야채를 어느 누군가 와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 먹는데 나에게 소득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자동화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하나 가져가지고 나의 일상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퇴근하면서 집에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된장찌개도 그리고 밥도 하고 요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장찌개, 밥, 요리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재료 구입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연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식물 공장에 연결돼서 야채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된장찌개가 끓여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원은 나의 수입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이제 올 게 아니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그 그룹이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성분을 채취해서 완제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식물 공장 같은 거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원하기만 하면 지금도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도 구마다 도마다 얼마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그 타이밍만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에도요 이 식물 공장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다르느냐? 무엇이 여기에 컨텐츠인데 이 야채와 과일이 영양분과 맛 이런 등등이 그룹이브에서 생산되는 것과 우리 한국 식물공장에서 나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이 엄청난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회사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나. 나의 경제적인 풍부함.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벨로시티라는 새로운 플랜을 가져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히 스피드한 그러한 소득 체계가 이제 이 5월 달부터 이게 실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매일 소득이 만들어진다. 매일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 이것도 특이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전 세계 지금 54개국이 있는데 미국도 안 그러거든요. 미국은 제품, 이런 제품 하나가 유통이 되면 이 제품에 이 보너스 금액이 설정이 돼가지고 그게 내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은 이 제품이 딱 내가 누구에게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제품을 딱 하나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 가격의 8%가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8%. 근데 이게 언제? 매일 받을 수 있다. 매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만 원을 오늘 그냥 바로 버리는 거. 20만 원이 필요하다면 20만 원 바로 버려버리는 거. 이게 한국만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매주 받는 게 있어요. 매주. 매주 누가 이거를 구입을 하잖아요. 내가 8%를 받고 8%를 받고 이 500이라는 이 블럭이 있습니다. 이 500블럭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 500블럭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지에 따라 가지고 내한테 소득이 주는데 일주에 하나에서 7개를 할 수도 있고 2주에 8개에서 14개 3주에 15개에서 2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프로테지를 어떻게 주느냐? 하나에서 두 개를 만들면 5%, 세 개를 만들면 10%, 여덟 개에서 15개까지 만들면 35%, 16개 이상부터는 40%라는 게 40%.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일주일에 100만 원이 벌고 싶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다면 200만 원. 이러한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놨는데 16개 했더니 320만원 여기 30개를 했더니 72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40%를 이제 잡았을 때 30% 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는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일찍 퇴근을 시키는 거야. 일찍 퇴근시켜. 이게 삶의 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일찍 퇴근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예 회사에 있는 게 낫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뭐냐면 저녁은 있고 돈은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녁은 있고 돈은 없는 삶. 이러한 타이밍에 지금 우리 이 벨로시티라는 이 플랜이 나온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야? 저녁이 있다 이 말이야. 저녁이 있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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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하면 나에게 일주일에 50만 원도 들어오고 100만 원도 들어오고 더 노력을 많이 하면 200만 원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오후 5시에 퇴근을 했어요. 한두 달 정도는요 괜찮아요. 한두 달 정도는. 근데 두 달이 넘어가요. 일찍 퇴근해가지고 뭐 할 일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없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각을 갖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게 아니라 지각을 갖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95%에서 5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세상이에요. 스트레스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그러니까 소주나 까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게 이러한 벨로시티 같은 보상 플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20만 원만 벌면 돼. 30만 원?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긱 이코노믹 경제라 그러는 겁니다. 긱 이코노믹 경제. 그러니까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플러스 조금 더 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긱 이코노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경제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긱 이코노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소셜입니다. 소셜. 이것을 스마트폰을 가져가지고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져가지고 만드는데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이게 확실한 방법이. 이것이 뉴스캠 연결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일, 매일 보상을 해주고 일주, 매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매주. 그래서 이 긱 이코노미 경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인 것. 이제 노동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있다는 거죠. 갈증이라는 건 뭐냐? 시간의 여유가 많으면 풍부한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여유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예 일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지.